이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뭘 자꾸 특별한 게 엄청 많이 나네요 오늘. 우와 예쁘다.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매력적인 곳. 여러분 요즘 쇼핑 어디서 하세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나이키의 새로운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오늘 혼자 가기는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스포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잘할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언니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주말에 스포츠 네. 뉴스 진행하고 있고 제가 취미가 달리기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특히 나이키 제품 좀 많이 있거든요. 뭔가 느낌 자체가 벌써 잘할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느낌이 네. 매장 직원 같죠?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나이키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사이프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선열 아나운서 오니까 너무 든든해요. 함께 가보시죠. 자 바로 여기가 나이키 서울입니다. 와 매장이 엄청 크고 새 매장이라는 느낌이 확 나는데요. 일단 저쪽 한번 보시겠어요? 방송국까지 생긴 데가 있잖아요. 뭐 유튜브 찍는 곳이에요 여기? 모니터 뒤로 카메라도 있고 약간 스튜디오를 축소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쵸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1인 스튜디오예요? 그건 아니고 브로드캐스트 부스라는 곳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걸 이용을 하고 왔어요. 했다고요? 네. 언제 왔어요? 나랑 같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평소에 나이키 S 사이즈 입으면 적당할까요? 탱크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리 많이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에 스포츠 브라를 입으시는 거를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요. 좀 가까이에서 네. 소재 느낌도 볼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뒤에 라인에서는 이렇게 백레이서가 메쉬로 되어 있고요. 아, 메쉬구나. 요즘에는 진짜 비대면이 정말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도 생기는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매장이 여기 좀 꺼려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직원하고 영상으로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온라인 쇼핑만 하다 보면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군요, 오프라인 매장이. 굳이 안 와도. 그래서 제가 아까 브로드캐스트 부스에서 상담받은 제품을 여기서 바로 한번 픽업을 해볼게요. 픽업을요? 네. 제가 아까 상담받고 이거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결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준비된 제품을 픽업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선영이요. 이선영님 결제하고 오셨어요? 네, 결제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네. 신기하다. 엄청 간편하다. 고민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사실 결제하는 속도 좀 빨라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픽업이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픽업을 한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편의점일 줄 알았어요, 순간.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네. 건강 주스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 이건 공짜예요, 그러면? 예약을 한 사람에게는? 네. 아~ 이거를 이제 하나 가지고 바로 나가서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도심 속에서 좀 운동을 즐기라는 나이키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진짜 신기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티셔츠가 엄청 많은데 티셔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네. 내가 원하는 로고나 그림을 직접 원하는 위치에 공방 느낌인데요. 나이키 공방이에요. 여기 저기 기계들 보이시잖아요. 네. 저기서 바로 인쇄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티셔츠뿐만이 아니고 모자, 에코백 이런 거 다 돼요. 너무 예쁘다. Just do it. 이런 거 에코백에 하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것도 예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투명이었어. 바보들. 우리 특별히 나이키 서울에 왔으니까 나이키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로고로 한번 꾸며볼까요? 약간 스타벅스 그 컵처럼 그 도시에만 가면 머그컵 살 수 있듯이? 네. 우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정말 어렵다. 너무 다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갖다 드리면 바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희 이거 얼마나 걸려요? 저희 작업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픽업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 보이시는 스포츠 허브 공간에서 픽업 도와드릴 거예요. 엄청 금방 되네요. 그러면 한 15분 남았으니까 우리 2층 구경하고 올까요? 좋아요. 2층으로 가다 보면은 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딱 봐도 엄청 큰 스크린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특별한 이유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이키 구매자들의 심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심박을 느낄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요? 나이키 런 앱으로 내가 얼만큼 어디를 뛰었는지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기록된 게 화면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지금 어디에 러너들이 얼마나 모여 있고 몇 킬로를 지금 뛰고 있는지 총 몇 시간을 뛰고 있는지 이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자극받을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 좀 쉬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뛰고 있어? 라고 생각도 들고 또 모여있는 공간을 보면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들 것도 같고요. 이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거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긴 정말 색감이 엄청 예쁘네요. 저는 지금 여기 딱 들어서는 순간 사고 싶은 게 벌써 다섯 손가락 다 채웠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한눈에 봐도 엄청 귀엽죠? 아동복 귀여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2층에 딱 올라오니까 색상부터가 1층에 비해서 확연히 화려하고 그러네요. 좀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게 이 핏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특히 여성 상의 같은 경우에는 꼭 입어보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매장에 가면 피팅 줄도 많고 그래서 입어보고 싶어도 잘 못 입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있대요. 여기는 1:1 예약으로 정말 프라이빗하게 지금 우리가 했던 고민들 한 방에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피팅룸이에요, 이거? 일단 들어와 보세요. 짜잔! 우와! 여기 피팅룸이라고요? 보세요. 엄청 예쁘다. 근데 여기 1:1이라면서요? 네. 나 혼자 탔어요? 네. 여성 언더웨어 같은 거는 프라이빗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한테 1:1 조언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여기가 거울이 360도로 쫙 붙어 있어서 지금 한 곳에 섰을 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 옆에 뒤에 싹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강다솜 아나운서는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운동에 관심 없어요. 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거든요. 배꼽 노출 괜찮으세요? 계속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살짝 살은 보일 수 없어. 이 모자 이 모자는 괜찮아요. 이 모자 괜찮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네, 이런 건 좋아요. 사실 나이키 이런 뭐 모자, 치마 예쁜 거 너무 많지만 많죠. 나이키 하면 사실 운동화잖아요. 맞아요. 저는 운동은 하진 않지만 운동화는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예뻐가지고 우리 집 한 벽면 이렇게 DP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고르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저는. 왜냐면 그냥 디자인만 보고도 살 수 있지만 이왕이면 내 목적에 맞는 운동화를 사고 싶잖아요. 구분해서 사야 되는데 그게 그거일 걸 잘 모르겠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정말 특별한 기계가 있어요. 뭘 자꾸 특별한 게 엄청 많이 나왔네요, 오늘.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네,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알지? 올려놨는데? 내가 러닝화를 사고 싶은데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올려놔서 간편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징들도 나오네요. 얘는 탄성이 뭐 중요하고 여기는 통기성이 좋고 직접 러닝을 해봤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다 나와요. 오늘 이 운동화를 신고 달린 사람들이 무려 1166km를 뛰었다는 거예요. 오늘요? 근데 이런 게 보인다니까 왠지 나도 뛰어야 될 것만 같고 그렇죠.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항상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보느라 바쁘고 평점 보고 이런 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이런 거는 편안하게 아주 큰 화면으로 내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실물을 볼 수 있는 건 도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그 커스텀 한 거 있거든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쁘다. 뒤에도 할 걸. 제가 10개 붙여댄댔잖아요. 한 두세 개 더 붙일 걸. 아깝다. 생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했던 경험을 섞어서 해보니까 더 뭔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냥 그래 운동화를 사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서 이 펄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와 진짜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게 이런 점은 잘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저와 함께 나이키 서울을 체험해 보셨잖아요. 네. 맨날 이영은 아나운서랑 하다가 네. 저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색다르고 재밌고 전 좋았어요. 다음에 또 좋은 곳 있으면은 한번 와서 또 소개해 주세요. 저 꼭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